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LJR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좀 지방에 다녀오느라고 뭔가 숙제 첨삭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네요. 쭉 가봅시다. 일단 빠르게 볼게요. 4분 38초? 너무 빨리 끝나는데 뭘까? 퀄리티가 720으로 나도 좀 화질이 낮은데 일단 보죠. 나는 문장을 하나 만들었다? 메이드가 돼야겠죠? 이걸 못 맞춘 거잖아. 아니, 뭐야? 한번더 하면 될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아니, 입력하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벌브 있지. verb 이게 발음을 벌브 봐봐. 이게 언젠가 다쓸 영어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배워온 영어가 배워봤자 쓸수 없는 배운 만큼 있는 영어였다면 지금 배우는 영어는 언젠가 다쓸 영어입니다. 발음도 그래요. 벌브. 들리는 발음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발음 재생되면 또 듣고 한 번씩 따라 합시다.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0.5초씩 하는 그 반복 안 하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다음에 잠깐 여유가 생길 때 깨달을 거예요. 아, 이제 발음 어떡하냐. 그때 가서 하려면 각 잡고 1, 2년 넘게 걸려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냥 하루 몇 초씩 조금 조금 하면 그냥 해결됩니다. 쓸데없는 거 하나도 안 시킵니다. 진짜 하나도 안 시켜요, 쓸데없는 거는. 진심입니다. 전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별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벌브 벌브 이러고 verb verb인데 벌브 이렇게 발음이 완전 안 맞잖아. 그럼 틀렸잖아. 아니 맞았다고 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최소한 그 발음에 남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걸 따라해서 발음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 완전 똑같은 말로 토시 하나 안 빼고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정관사는 더가 쓰이고, 그치? 부정관사는 어나 어니 쓰이는데, 어허? 정해진 것에 쓰이는 관사, 정해지지 않는 것에 쓰이는 관사, 말하는 나도 알고, 듣는 너도 아는 그, 그냥 랜덤한 하나의, 아,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 이걸 다 외울 필요 없고, 이거, 정관사, 부정관사, 토시 하나냐? 토시인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보다. 토시구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관사는 정해진 것에 쓰이는
더이고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곳에 쓰이는 어나 언이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뭘 되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러네. 뭘 해야 되고 뭘안 해줘야 될지에 대한 제가 좀 잡아주는 게좀 필요한 것 I made 같아요. a sentence. 틀렸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랜덤한 1의 부정관 11이잖아. 그냥 그래서 가고 어떻게 made 되는 a 거야? sentence. 1의 11. 맞아, 그럼 맞겠네. I made a sentence. 나는 나는 문장 하나 문장을 하나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쵸. Preposition. conjunction, 아니에요. preposition, Preposition. preposition, conjunction, conjunction 이게 있어. conjunction, 그래 하니까 잡히잖아. preposition. 그래 하면 된다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해야 할걸 하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해야 할 것만 골라서 시켜요. 컨정션 알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조금씩 잡히는 거야. 잘하고 있네. Conjunction. Conjunction. What do you mean by the? What do you 그쵸? mean by deck? 되잖아. Adverb. 대명사. 아, 아, 부사. 부사. 응, 하면 잡혀. 괜찮아. 계속 틀리세요. 잡힐 때까지 하면 되지. 이것도 잡히네, 이제. should랑 have를 틀렸네. should 철자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해줄게. 만들어 줄게요. 최근에 했던 숙제 데이터를 좀 볼게요. 지금 와 있는 게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아니고 20일자로 와 있네. 새로 만들어. 그러면 LJIR에 5월 20일자가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새로 풀게. 제대로 보냈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제대로 보냈네요. 지금 새 카드는 없고 어린 카드만 쭉 있어요. 성수 카드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좋네요. 잘하고 있고. 하루 뺐네. 수요일 날. 괜찮아. 하루 정도야 뭐. 이해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뭐. should를 철자를 몰라? should만 따로 학습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받아쓰기 문제잖아. 철자를 쓰시오 라고 해서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쓰세요. 이게 없어서 지금 틀리는 거잖아. 줄게요. 강화를 해주면 돼. 이쪽에 없는 것에 U가 빠졌네. 괜찮아. 아, 쉴드 스터디드. 아, 맞았는데 이거. Verb. 아니에요. 동사. 틀린 거야. 동사. 그렇지. I don't know 대명사 in English. 맞네요. Conjunction. 접속사. 그렇지. I made a sentence. I made 되잖아요. a sentence. 슬슬 된다니까. 정관사는 더가 쓰이고 정해지지 않는 것에 정해진 것. 대해 사용하고 정해지지 않 어쨌든. 된것 같은데. I should have studied. 됐잖아요. 된다니까. position은 점점 된다니까. 됐죠? 이건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 영상 볼 건데. 동사표도 좀 봐야겠네. 이건 1분 40초? 그럴 수 있어. I went to school at 9 o'clock. I went to school at 9 o'clock today. answer 이거죠. 이거 What 먼저 time did 보자. you go to school today? I went to school at 9 o'clock today. 그렇죠. I went to school at 9 o'clock today. 근데 이게 되게 별로 안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통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있잖아. 구복습에 5월 20일. 시간은 얼마 안 걸렸겠네. 여기 보면은 1분 42초 걸렸다고 돼 있는데. 대충 맞네요. I should have studied.
I should to stu I should have studied. 그러네. 이게 왜? 오우, 와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거 보내주고. 잘하고 있네. 그지? 하면은 숙제 준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그래. 전에, 그래요. 전에 잘못된 감이 있어서 should have to study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여기서 이미 제대로 잡혀가고 있네요.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숙제 제대로 해나가면 양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그대로 됩니다. 숙제 준다고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딱 해야 할 만큼만 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시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잘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 뭐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돼요. 뭘할 거면은. 잘 배우고 있네요. I should 봐봐. have studied. 봐, 이제 I should 알잖아. have studied. 그래, 얼마나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I should have studied. I had to study. I should have studied. 아니지. 아, 근데 I had to 목소리. study. I should have studied. I should have 아, 근데 목소리 크게 크게 하는 거 진짜 좋다. studied. 아, 그나저나. 목소리 크게 크게 하면서 강세 있는데 신경 써서 should 부분에 하는 거참 대단하네요. 스스로 바뀌어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잘하고 있네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쉬운 게 아닌데 잘하고 있네요. I 쉬운 게 had to 아닌데. study. I should have studied. 여기서 I should have studied 하니까 should에 강세 I 넣었잖아. should have studied. 그래, 얼마나, I 아휴, should have 참 studied. 힘들 텐데. 나는 공부를 해야만 했다. 근데 안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렇지. I should have studied. 아, 틀렸다 또. 잠깐. 이거, 그게 없네. 단서가 없네. 나는 공부를 해야만 했다. 아, 이거는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요. 아, 이건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해야만 해서 했다는 건지, 그래도 안 했다는 건지, 문제 고쳐두겠습니다. 내가 고쳐놔야겠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무언가를 이렇게 딱전 이게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좋아요. 뭔가 제대로 되고 있잖아. 이제 해야 될걸 하고 있으니까. 그죠? 다음 문장을 바르게 나는 공부를 해야만 이거잖아. 했다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잖아.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데 했다야. 그래서 얘는 이것도 했다잖아. 이렇게 좀 단서를 줘야지 알지. 됐어요. 고쳐놨습니다. Adjective. 형용사. 그렇지. Adverb. Adverb. 된다니까. Adverb. 아, 된다니까.
봐. 된다니까요? 부사가 adverb라는 거 몰랐잖아요. 근데 봐봐. 내가 봐줄게, 이거를. adverb 있잖아요, 이게. 이거죠? 이거 그래서 몇번 했는데. 얘도 봐봐. 똑같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 봤어, 지금까지. 며칠 동안? 며칠부터? 13일부터 20일까지 12번 봤다고. 13일부터 20일까지 12회 봤어요. 그거 한번 볼 때마다 시간 2초나 걸렸겠어? 2초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24초 쓴 거야. 이거 부사 한글로 부사가 영어로 adverb라고 말해내기 까지 쓴 시간은 24초라니까? 초입니다.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한거또 하고 해야 할거더 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기억 날 만큼만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좀 재밌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쉬워져야 돼요. 24초 썼잖아,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Adverb. Adverb. 되잖아. 이것도 팔품사 지금까지 못 외웠잖아. 근데 이거 빨아 뚫으면 알잖아, 뭔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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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안 했다니까. I should have I studied. should have studied. I should have studied. 자, 이거 should가 아니라 should가 에 L이 있는 건 맞는데 L 발음 안 합니다. 그냥 should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진짜. 아이고, 힘들 텐데, 이게. 잘하고 있네요, 진짜. I should have studied. I should have studied. 잘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게 바뀌어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잘하고 있다. 아이고. 그나저나 동사표 온 것도 봐줘야 되잖아. 봐줍시다. 하나씩 봐줄게요. I teach English. I taught. taught가 TAUGHT인데 이거 봐봐. 본인도 지금 헷갈린 걸걸? 이게 A거든요. 여기에 그걸 증명할게. I have teach라고 돼 있지. 증명이 안 되네, 그러면은. teach. taught이에요. 그 다음에 I'll teach English. I'm teaching English. 그리고 English 여기는 이제, 아, 상관없고. taught. 왜냐면 얘가 여기로 와야 되잖아. 얘가 일로 와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 I do not teach English. I do not teach English. I will not teach English. I am not teaching English. Teaching은 제대로 썼네요. I have not taught.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와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와야지. 그 다음에 Do I teach English? Did I teach English? Will I teach English? Am I teaching English? Have I taught? 과거 분사에서 와야죠, 얘는 전부 다.
그래서 엄청 못했냐? 그럼 아니요, 그렇진 않아. 잘했어. 근데 조금 아쉽다, 오늘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데. 안 보고 써서 이렇게 된 건가? 아, 괜찮아, 괜찮아. 지켜보겠습니다. 과정을 봤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숙제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대충 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 하려고 한 거야. 열심히 한 거야. I'm a teacher. I was a teacher. I'll be a teacher. I'm being a teacher. I have been a teacher. 이건 좀 쉽게 하네요, 약간 더. I'm not a teacher. I was not a teacher. I'll not be a teacher. I'm not being a teacher. I have not been a teacher. Am I a teacher? Was I a teacher? Will I be a teacher? Am I being a teacher? Have I been a teacher? 비동사는 다 맞았네. 비동사는 다 맞았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네. 그래,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거 있잖아. 이거는 내가 사진으로 하나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단서를 하나 줄게요, 이제. 글씨 잘 쓰라는 소리 안 할게요. 다만 딱한 문장. 동사표 시작할 때 쓰는 일반 동사 기본문 그첫 문장만 잘쓴 글씨로 보내주. 첫 문장만 최대한 잘 써보세요. 딱한 문장만 잘 써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난이 친구가 글씨를 잘 썼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잘쓸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냥 한번 본인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게 글씨를 못 쓰는 게뭐 대단한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씨만 봐도 어느 정도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걸러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음망에 당해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세상이. 그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걸 봤는데 참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조만간 수업하면서 숙제가 더 늘어날 거니까 또 조금 더 피치 올려서 가다가 또 다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